추억의 올드팝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팝스라운지 복합문화예술회사 아트콜라 주장 장승용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승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0년대 장르를 돌아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볼까요? 예, 이번 주부터는요, 그 시대와 지역을 모두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960년대 영국의 대중음악 전반에 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1960년대는 영국의 대중음악이 전 세계 대중음악의 주요한 형식의 하나로 발전했던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초 영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생존 가능한 음악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발전시켰고, 비틀즈, 애니멀스, 롤링스톤스와 같은 밴드들은 미국 음악을 변형시킨 비트뮤직과 브리티시 블루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무대를 미국에서 영국으로 옮겼어요. 네. 네. 국가 차원에서 음악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놀라운 발상이거든요. 네. 그중에서 오늘은 미국 음악을 변형시킨 영국 음악, 비트뮤직 소개하신다고요? 네. 네. 1950년대 후반에 리버풀, 맨체스터, 버밍엄, 런던과 같은 영국의 도시에서 구름 문화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구름 문화는 특히 약 350개의 밴드들이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리버풀에서도 들어졌습니다. 특히 리버풀과 그 주변에서 발전한 영국 대중음악 장르를 일컫는 비트 뮤직을 연주하는 비트 밴드들은 비틀즈의 이름이 유래된 버디 홀리 앤드 크리켓츠하고 같은 미국 그룹들과 섀도우스와 같은 영국 그룹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 여기서 좀 잠깐 그 비틀즈 이름 유래를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예. 그 버디 홀리가 우리가 그 라밤바로 잘 알고 있는 리치 발레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버디 홀리와 리치 발레스가 1959년에 그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1960년에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제 비틀즈가 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비틀즈가 그 버디 홀리를 그 추모하고 헌정한다는 의미에서 밴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네. 예, 그 이름이 비탈스였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아, 예, 그 이름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되게 됩니다. 네네. 네. 1962년에 그 비틀즈가 영국 전역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 게리 앤 더 페이스메이커스, 뭐 서처스, 실라 브렉을 비롯한 많은 리버풀 출신의 음악가들이 비틀즈에 이어 음악 차트에 진입하였습니다. 네, 비틀즈 그런 유래가 있었다는 거 저는 처음 들었어요. 말할 것도 없는 뮤지션이죠, 비틀즈. 네. 이외에도 많은 영국 뮤지션들이 큰 인기를 끌었죠. 네, 그렇죠. 또한 그 리버풀 출신 이외에 버밍엄 출신의 대표적인 비트 음악가로 스펜서 데이비스 그룹과 무디 블루스가 있고요. 런던 출신의 대표적인 비트 음악가로 데이브 클락 5, 롤링스톤스, 야드버즈가 있습니다. 또한 그 리버풀 출신이고 비틀즈 맨이었던 그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워낙 그 대단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있는데요. 리버풀 출신이 아니면서 비틀즈의 매니저였던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관리하지 않는 밴드 가운데 영국에서 최초로 돌파구를 연 밴드가 맨체스터 출신의 프레디 앤 더 드리머스였고 그 외에 대표적인 맨체스터 출신의 비트 음악가로 허머스 허믹과 홀리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뮤직은 1964년 이후 미국 팝 차트의 브리티시 인베이전 주역이었던 영국 밴드 대부분의 바탕이었고요. 네. 팝과 락 뮤직의 중요한 발전을 위한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군요. 통상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네. 영국 팝이 미국 팝 차트를 휩쓸도 하면서 워낙 인기를 얻고 이렇게 나온 말 같아요. 더 자세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전 그 1960년대 그 미국의 대중음악을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이거를. 네. 예, 그 1960년대에 탄생한 브리티시 인베이저는 1964년부터 66년까지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많은 영국 출신의 록놀, 비트, 팝 음악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사용된 용어인데요. 예, 1964년 2월 7일 CBS 이브닝 뉴스는 비틀즈의 미국 도착을 방송했고 며칠 후 비틀즈는 에드 설리번 쇼에 그 출연했는데요. 그때 텔레비전을 시청한 미국인의 75%가 그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예. 네. 브리티시 인베이저는 1960년대 미국의 패션, 헤어스타일 등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비틀즈 영화인 A Hard Day's Night 그리고 영국 런던 카나비 스트리트의 패션은 미국 언론이 영국을 음악과 패션의 중심지로 선언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그랬군요. 그 영국은 이런 또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네. 작지만 이렇게 음악과 패션이 강한 나라. 네. 또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게 비틀즈. 그래서 네. 비틀즈의 활약이 대단했던 시기네요. 예, 대단했죠. 예, 또한 그 1967년 무렵에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여파로 블루스락, 포크락과 비틀즈를 포함한 일부 비트밴드가 앨범 시장을 지향하고 보다 진지한 형태의 음악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면서요. 네. 팝 뮤직이라는 용어가 더욱 상업적인 록큰롤 기반 음악에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또한 그 비틀즈, 롤링스톤스와 같은 락 밴드들이 팝 장르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1960년대 후반의 영국 팝 장르는 그룹이 아닌 샌디 시어와 같은 솔로 가수들이 지배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예, 오늘 소개할 노래는 비틀즈의 I Want to Hold Your Hand입니다. 예, 네. 비틀즈는 1960년 리버풀에서 결성된 영국의 락밴드로 존 레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로 평가되는 비틀즈는 전 세계적으로 6억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하였고요. 예, 그들은 영국 앨범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 앨범,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 곡,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7개의 그래미상, 4개의 브릿상, 1개의 아카데미상을 포함해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네. 1988년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비틀즈는 2004년과 2011년에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타임지는 그들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100인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목록에서 1위라. 네. 네, 비틀즈 정말 뭐 영국 팝이 아니라 그냥 팝에서는 전설이죠. 설명이 그렇죠. 필요 없는. 그렇죠. 네, 팝을 접하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예스터데이도 그렇고요. 저 중학교 때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들어볼 I Wanna Hold Your Hand 이 노래 좋아요. 이곡 네. 소개를 조금 더 해주세요. 네. I Wanna Hold Your Hand는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가 작곡한 이 곡은 영국 탑50 차트에서 5주 동안 1위를 차지했고요. 총 21주 동안 차트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이 곡은 1964년 1월 18일 미국의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해서 네. 미국 차트에서 최초로 1위를 차지한 곡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는 1200만 장 이상을 판매해서 비틀즈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싱글을 판매한 곡이 되었고, 네. 영국에서 She Loves You에 이어 1960년대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싱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에 빌보드 매거진은 이 곡을 역사상 48번째 빅 히트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참 대단했어요. 네, 비틀즈 하면은 대단했죠. 거의 대부분의 곡들이 그죠? 사랑을 받았고. 1960년대 영국 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린 비틀즈의 이 곡, I Wanna Hold Your Hand 들으면서 팝스라운지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합 매술 회사 아트 골라주랑의 장승용 대표와 함께했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